짱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패션 소식을 드리고요. 지금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죠. 자라를 한번 보면서 여자 옷, 남자 옷까지 같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 좋아합니까? 디자인이 조금 트렌드 따라서 많이 바뀌는 편이라서 금방금방 기본적인 아이템 같은 거는 스파에서 사려면 차라리 유니클로나 H&M 쪽이 나은 것 같고 뭔가 트렌드 맞춰서 아이템 같은 거를 하나씩 갖고 싶다 하면 저는 자라에서 쇼핑을 합니다. 자라가 비싸지 않냐? 좀 비싼 편이긴 해요.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요. 자라는 자라는 진짜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자라 입는 여자 좋아합니다. 그렇고요. 자라 카피가 조금 가끔 대놓고 있는 제품이 있긴 있지. 가끔이 아니죠? 잠시. 자라 카피는 그냥 대놓고 메시지는 하지. 근데 자라가 딱 그거야. 대놓고 컨트롤 C V는 아니고 교묘하게 있잖아. 교묘하게 요 정도 싹 틀어가지고 내놓는데 누가 봐도 카피는 맞아.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요즘 패션 시장이 워낙 트렌드가 빨리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으로 보면은 되게 발빠르게 그런 거긴 한데 조금 안 좋은 소화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죠. 볼게요. 룩북. 오 쨋. 이런 거는 저는 별로. 너 좋아 이런 거? 아니 이건 너무 과하지. 요즘에 호피 많이 입는다며? 이번 트렌드가 지금 호피라며? 약간 애니멀 프린트? 유행이라서. 노노노노! 야! 아니야, 이렇게 과한 것만 있지 않아. 오노! 벨벳! 오, 쨋! 가방에 하트가 박혀있는데요, 여러분?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없어,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이게 근데 매 시즌마다 바뀌니까 괜찮을 땐 되게 괜찮아. 이런 느낌은 어때? 근데 나는 이런 퍼코트 같은 거는 요즘에 진짜 많이 나와요. 많이 입고 안 입는 걸 떠나서 요즘 브랜드에서 이런 퍼 아우터가 되게 많아. 롱보다는 근데 나는 하프? 아니면 숏이 좋던데? 롱은 좀 잘못 입으면 약간 너무 곰 같아 보이려나? 둔해 보이는 게 너무 있어가지고. 맞아, 이게 원단 자체가 이렇게 빵빵하게 나와서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짧으면 오히려 귀여워 보이긴 하거든. 그런 느낌이 있지. 어째? 오, 쟤 내 스타일은 아니야. 팍팍 내려봐, 팍팍. 아, 팍팍? 어. 오, 쉣.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 나오면 말해? 응. 오! 뭐가? 왕 라펠스! 뭐 이런 거는 그냥 깔끔하지. 니트만 좀 깔끔한 거 입었으면 좋았을 거. 이쁜데? 얼굴이?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없어, 지금까지? 응. 나는 주로 자라 보면 원피스를 많이 봐서. 아 진짜? 좋은 스타일 있으면 여동생한테 선물? 뭐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제가 선물도 나중에 해줄 수도 있어. 진짜? 아마? 저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입는 게 좋아. 여태까지 자라 옷 중에서 제일 여자친구라던가 여자분들이 입어줬으면 하는 스타일은 그냥 이거야. 이건 뭐 근데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입는 거? 아니 비니는 말고, 비니 말고. 비니 말고. 코트랑 목폴라 정도? 코트랑 목폴라랑 바지 이렇게 뭐 슬랙스 입어도 되니까 좀 깔끔하게 입는 게 더 좋아요. 이것은 거의 뭐다? 목걸이 도마뱀이다. 이런 건 그냥 나쁘지 않잖아. 이건 이쁘다. 이건 그냥 깔끔하다. 트위드? 트위드. 근데 뭐 트위드는 여자들이 그냥 거의 코어로 맨날 입는 거 아니야? 거의 남자의 싱글 코트 느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자주 입는 사람이 아마 없을걸? 아 그래? 응. 너무 좀 티나? 그리고 막 그런 하나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아 그런 아이템은 그런 아니야? 그런 걸로 그리고 많이 나오지도 않더라고. 트위드 자켓은 찾아가도. 근데 이게 매 시즌 나오긴 하더라고. 트위드가 자주 입진 않는데 이건 귀엽다. 에코 파우드 점퍼는 귀엽네. 거의 할로윈. 거의 할로윈 나가도 바로 문제 없어. 연말이라 근데 아마 연말 되니까 이제 조금 그런 옷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 아 그런가? 연말에 모임하고 이러면 여자들은 이제 옷을 사니까. 연말 뭐 난 집에만 있었어. 저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야 근데 뭐냐? 여자 왜 다 이렇게 나와요? 카라 라펠이? 여자 트렌드가 이래? 아니 트렌드는 아니야. 왜 이렇게 왕몽 라펠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저 완전 저 남성복에서는 사장된 지 오래거든? 와 이런 건 귀엽네. 이렇게 입으면 이거는 좀 센스 있게 잘 입었다. 좀 이런 느낌? 모자만 안 쓰면 과한 거 안 싫어해서 모자 저런 거는 좀 안 쓰는 거 좋아합니다. 이런 것도 귀엽지 않나?
근데 아니야. 팩트로 얘기해 드릴게요. 귀여운데 이렇게 입어서 잘 어울리려면 얼굴이 아니라 기럭지가 70은 넘어야 돼, 최소한.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이런 포코트 같은 건 차라리 쇼키장에 붙이시는 게 다리가 좀 덜 답답해 보이니까. 나도 그래서 숏에 붙이시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 모델이 입으면 이렇게 입으면 예쁘지. 근데 일반인들은 좀 이렇게 힘들지. 이런 건 어때? 이런 것도 여자들이 좋아하나? 실제로 근데 저런 걸 입기에는 너무 뭔가 여기는 그리고 가격대가 25,000원인데 뭐야 25,000원밖에 안 하는데요? 특가 상품. 아 가디건 느낌이네. 아 근데 뭐 별로일 않아? 너무 얇은 것 같아. 소재 자체가 그냥 근데 25,000원이면 싸잖아. 되게 싼데? 난 솔직히 자라 옷 예쁜 거 잘 모르겠어. 느낌이 근데 자라가 확실히 시즌마다 확확 바뀌긴 해. 아 진짜? 옷 디자인 느낌이 많이 틀리게 나와. 너무 근데 진짜 좀 너무 구리긴 하다. 다 구려. 다 너무나 구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쁘다 이건. 이 코디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이런 거는 너무 기본이잖아. 이런 룩들은 저는 오히려 괜찮아. 여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너무나도 괜찮은 스타일들이 없다. 그러면은 남자 옷 한번 보자. 남자 옷이 잘 나왔다고 하니까 옷젯 이런 찡박히는 어떻습니까? 너무 과해. 이건 이쁘다. 이니트는 그냥 깔끔하니 뭐 그냥 괜찮은데? 그치? 이니트는 괜찮지. 이것은 그냥 얼굴이 다 있다. 여기도 찡이 있네. 스터드가 근데 많이 안 쓰는데 스터드 박힌 게 좀 그렇다. 양말이 좀 그러지 않아? 양말 신어서 예쁜 걸 모르겠어. 양말이랑 좀 스터드가 거슬린다. 이건 예쁘다. 오 이거 예쁜데요? 이 스타일이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맨날 이런 박스티에다가 여러분 막 맨투맨 쭉티 이런 거 입어서 모르겠지만 저 평소에 그냥 깔롱 부릴 때는 이러고 다녀요. 이런 모드로 다녀 저는. 여기다가 제 얼굴을 딱 붙이면은 전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여기다가 요 페이즐리만 뭐 있건 없건 저런 스타일 좋아요. 하하 락시크가 이번 컨셉인가 보네. 계속 이렇게 노래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그냥 뭐 무난하고요. 남자끼 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몇 가지 빼면 이것도 블루 좀 잘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코디 이장님 같나? 내가 볼 때 그냥 다 풀어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사람들이 잘 나왔다는 게 이건가 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6만원? 그냥 뭐 쏘쏘 세일하면 좋을 것 같아. 세일하면 그냥 뭐 예쁘다. 무난하게 괜찮게 잘 나왔네요. 이런 라펠이 있는 거 퍼 별로입니다. 이런 퍼코트 입고 다니는 남자 별로입니다. 코트 이거 찡만 없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거든? 찡만 없으면은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아쉽다. 찡 탈착 가능하대. 아 찡 탈착 가능해요? 난 모르지. 전 자라 옷 관심이 없어서. 찡 없으면은 이건 좋아. 탈착 가능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세일하면 그냥 실루엣 그런 건 잘 나온 것 같아. 이게 아니구나. 아까 그 블루 버전? 긴 버전은 너무 별로다. 그치? 숏 버전 아까 이뻤는데.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코트예요. 더블 코트. 코디가 근데 남자께 좀 깔끔하고 참고할 만한 게 많네. 이것도 뭐 그냥 깔끔하게 청자켓 레어드해서 잘한 것 같고. 간지입니다. 근데 조금 이런 식으로 라펠 세워서 입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만약에 젖혀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세워서만 입는 거라면은 좀 많이 별론 것 같아. 이것도 되게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야. 이런 느낌 어떻습니까? 코트에 벨트 백, 스몰 백으로 코디 포인트. 근데 요즘 트렌드야 이런 게. 그래? 코트 위에? 아우터 위에든 안에든 저런 식으로 슬림 조그만 스몰 백. 그건 여자도 그래. 벨트 백 이렇게 아우터 위에 하는 거. 근데 저거는 뭔가 모양이 너무. 그래? 응.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백이랑 이렇게 활용을 많이. 남자도 벨트 백을 하는구나. 근데 한 사람만 하지. 좀 이렇게 진짜 막 멋부리는 애들? 일반인들은 그냥 이런 거 안 하지.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남자들 저런 거 하기에는. 제가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이번 시즌에 여러분 코트가 기본 오버사이즈 싱글이랑 기본 오버사이즈 더블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오히려 맥코트가 더 예뻐 보여. 너무 그냥 홍수야. 싱글 코트랑 더블 코트의 홍수라 그런 것 중에서는 이런 디자인이 훨씬 나아요. 제가 딱 봤을 땐. 어째? 이거 뭐야? 앙증맞다.
이런 거 절대 사면 안 돼요. 이거는 80% 세일해도 안 됩니다. 진짜 80% 세일해도 안 돼요. 이거는 이 코디 좋다. 이 코디 귀여워요. 모자랑 모플러 이런 느낌, 이런 살짝 스트레이트한 느낌. 모자를 좀 뒤로 안 써도 되고 뒤로 써도 될 것 같은데. 프린팅 있네 뒤에. 프린팅이 뭔가 그렇게 과한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 근데 이 코디 자체가 너무 귀여운데. 아! 옷은 별로다. 옷은 별론데 여러분 이런. 아 근데 입었을 때는 괜찮았거든. 이거 너무 귀엽다 코디가. 그러면 이렇게 동생과 자라의 남자 옷, 여자 옷 같이 보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아 근데 조금 아쉽지 않았냐? 자라 여자 옷이 거의 뭔가 너무 볼 게 없던데? 다 좀 스타일이 너무 세고 옷 자체도 예쁜 게 없었어. 중구난방? 좀 세기만 했어 그냥. 그래서 좀 아쉬웠었어요. 아무튼 남자 옷들이라던가 코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예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럼 아무튼 이렇게 같이 보는 시간 가져봤고, 여러분들 좀 뭔가 다른 브랜드 이런 거 같이 봐줘요 라던가 여러분 댓글에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짱다.